요즘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흥에선 수업 중에 갑자기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했고 교원 단체들은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임모 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한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갑자기 문이 드르륵 하고 쾅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땡땡이 누구야? 이렇게 그 위협당한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때리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교탁에서 바로 튀어나갔죠. 임 교사가 말려봤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을 여성 교사 혼자 감당하긴 힘들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대신 맞으려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위협당한 아이의 짝꿍, 친한 아이까지 계속 위협을 하시고 때리려고 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막 눈물 주주주 무서워서 엉엉 울고. 해당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 현재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사건하고 관련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학부모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이미 하였고요. 경기도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교실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방해는 범죄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과 추가 고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민원인 출입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에 빠진 미흡한 법률 보호 대책만을 제시하였고 학교 민원인 출입 관리 시스템은 마련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 교사는 A씨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추가 지원은 어려워 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지금 저는 거의 투사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정상적으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해 교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정교조 측은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막는 관리 시스템 보급이 40% 수준이라며 새학기를 앞두고 추가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